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수업은 결국 폐강됐고 학교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 교수를 직위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심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. 동양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올해 2학기 폐강 교과목입니다. 교양학부에 영화와 현대문학 수업이 폐강 목록에 있습니다.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강의입니다. 정 교수가 강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하자 학교 측이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폐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갑자기 교수님이 뭐 의심 증상이 살려고 해갖고 갑자기 수업을 진행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 작가 운영상에 영향이 되는 거죠. 정 교수가 강의하기로 했던 또 다른 과목은 오늘부터 교수가 변경됐습니다. 영어 관련 두 과목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수업이 없어졌습니다. 정 교수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휴강계를 내 2학기 수업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동양대는 정관에 따라 검찰에 기소된 정 교수의 직위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 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인사위원회는 발표가 종료된 후이니까.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